안녕하십니까. 명승권 박사의 명튜브, 명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해독 주스, 디톡스, 해독 다이어트에 대한 것입니다. 해독 주스,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해독 주스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해독 주스란 건요, 2010년대 초반에 이른바 자연치료의학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의사가 나와서 책을 썼고요. 그리고 몇몇 연예인들이 이 해독 주스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독 주스 이게 나온 배경은요, 이걸 주장한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면 밀가루나 패스트푸드, 그리고 기름진 음식, 술 등으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소화불량도 생기고 변비도 나오고 당뇨, 두통, 고지혈증, 심지어 암등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독을 위해서 채소와 과일을 삶고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해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 그이 해독 주스의 논리를 보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으로 먹는 채소 흡수율은 5% 미만인데, 삶는 경우에는 60%로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삶고 또 갈기까지 하면 90%까지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에는 좋은 영양소를 단순히 그냥 씹지 말고 삶거나 갈아서 흡수율을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서 레시피까지 제안을 했는데, 6종의 과일과 채소를 이용합니다. 일단 그 과일 같은 경우는 삶지 않은 사과나 바나나를 넣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를 삶은 다음에 이 삶지 않은 사과,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게 되면 고농도로 농축된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나 항암물질, 식이섬유를 18배나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 주스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꽤나 뭐 그럴듯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뭐 의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혹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이책 추천평에 보면 어떤 그 연예인이 이런 해독 주스 덕분에 건강해지고, 뭐 자랑하기 바쁜다, 뭐 남편분도 몸무게도 빠지고 아주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이러한 경험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해독이란 게 과연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독은 영어로 detoxification, 줄여서 디톡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toxification, 톡스란 게 이제 독성이란 뜻이니까 DE가 붙으면 독을 없애는 거니까 해독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죠. 이 개념은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해독이 되겠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이제 해독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알코올 해독, 약물 해독, 대사 해독,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코올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중독 상태가 될수 있는데, 이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걸 이제 해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 말고 주로 이제 간에서 효소들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어떤 산화하는 등 대사를 통해 갖고 독성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하는 그런 과정은 대사 해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은요, 대개는 특별한 노력 없이 간에서 자연히 해독 과정을 통해서 독성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코올 해독이나 약물 해독 같은 경우는 따로 알코올 그 치료의 약들을 사용을 해서 해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해독이라는 그 개념이 유행하게 된 배경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시대에도 뭐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부패가 되면서 이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독성 물질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독성물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몸을 청소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 19세기까지도 상당히 지배적인 이론이었는데요. 19세기부터 해서 20세기 초까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개념들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과학자와 특히 요즘 들어서 이른바 대체요법 혹은 대체의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또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임상적,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그럴듯한 논리와 개별적 경험 사례를 통해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독에 대한 내용은 책을 선전하고 홈쇼핑을 통해서 해독 관련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그 대체의학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은 독성물질이 축적돼서 생기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몸에서 배출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독 다이어트, 그리고 장세척, 해독 주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사실 해독 주스의 개념은 결국 이세 가지와 같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해독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이 개념은 이거죠. 화학조미료나 착색제, 방부제 등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되고, 주스나 식이섬유 등의 제한된 식단을 통해서 몸의 노폐물, 독성 물질들을 빼내자. 이 주장하는 게 바로 해독 다이어트가 되겠고요. 해독 주스란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일이나 채소를 주스의 형태로 만들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이 좋은 성분들이 체내 독소를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해독 주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대체의학에서의 해독은요, 정통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해독과 비슷한 것 같지만요, 이러한 논리 자체는 이론적으로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구시대의 비과학적인 가설에 불과하고요, 임상적 근거 역시 없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요, 해독 주스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이미 6년 전에 나왔습니다. 2013년 8월에 영국 의학저널에 19만 명을 대상으로 약 15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약 3회 정도 과일을 섭취할 때마다 당뇨 위험성이 2%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당뇨 위험성을 낮춰준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종류의 과일인데 이 과일을 주스 형태로, 즉 과일 주스로 섭취를 했을 때는 당뇨 위험성이 8%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 해독 주스를 주장하는 사람이 흡수율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장에서 너무 빨리 이 주스의 성분의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되면요, 여기에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혈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한 컵, 두컵 이상씩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마셨을 때는 오히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당 수치가 올라가 결국에는 당뇨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 주스란 거는 현재 단순한 그럴듯한 이론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해독 주스는 당뇨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일이나 채소는 씹어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독 다이어트나 디톡스 다이어트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사실 이 다이어트 초기에는 해독 다이어트란 게 주로 주스나 식이섬유 등 제한된 식단, 그러니까 칼로리가 상당히 낮은 식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 초반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독 다이어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초기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개의 경우 칼로리가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전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엔 다시 체중이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독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없지만 영양 불균형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해독 주스나 녹즙의 경우에는 또이 영양 성분이 과도하게 농축되어서 혈당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칼륨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혈액응고의 위험성이 높아지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한의학에서 뭐 청혈 주스란 이야기를 하는 한의사들인데 청혈 주스 역시 그럴듯한 이론에 불과하고요. 임상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해독 주스,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믿지 마시고요. 오히려 과일과 채소는 씹어서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